네, 그립토 차이나 이번에는 중국 본토의 경제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최고의 중국 경제통 최순중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숫자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시작을 할 텐데, 와, 3,500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3,500만, 쉽지 않은 큰 숫자. 이것도 크거든요. 이거는 어떤 겁니까? 네, 중국에서 무려 3천만 명이 넘는 남성이 본인은 원하지 않지만 비자발적인 독신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지난 40년 동안 중국에서 새로 태어난 인구가 8억 명입니다. 네, 그런데 이 40년 동안 남녀의 성비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네, 원인은 중국도 남아 선호 사상이 있기 때문인데요. 약 40년 전인 1982년, 당시에는 중국의 출생 성비가 여아 100명당 남성이 108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 20년 전인 2004년으로 이제 가보면 이 비율이 무려 121.2까지 올라갑니다. 한자녀 정책이 이제 2015년에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최근에는 다시 108.3명으로 떨어졌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녀 아이에 대한 그 성비 불균형이 여전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2004년이면 한자녀 정책이 여전할 때인데 이게 성비가 121.2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은 자연적인 한자녀가 나왔을 때 여아가 훨씬 적죠. 적다. 네네. 이런 건데 뭐 이유는 뭐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만 네네. 일단 현재 3천만 명의 남성이 배우자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아우, 저는 일찍 결혼을 해서 다행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지금 심각한 거예요? 네네네. 네. 지난 40년을 이제 평균치를 내보면 여아 100명당 남아의 출생 비율이 11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 태어난 남성이 숫자로 보면 여성보다 약 3,500만 명이 많습니다. 진짜 많네요. 네. 그래서 이들 중 적어도 3천만 명은 중국 내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할수 없이 독신으로 지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전해드린 바도 있고, 많은 뉴스가 이미 나간 중국 부동산 얘기로 살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구이 위안, 영어로는 컨트리 가든이라는 중국 최대 부동산 업체가 있는데, 이제 쓰러질 뻔했죠. 네. 네, 쓰러질 뻔하다가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다가, 현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채권 만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 다행이군요. 네. 저도 가슴을 쓸어내야 되는 사이즈의 그런 회사인 거잖아요. 일단 이제 삐꾸에비엔 이 업체가 이제 해외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을 다행히 이제 이행을 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위안화 채권 상환 연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 블룸버그 등 이제 외신 보도에 따르면은 삐꾸의 위안은 상환 기간을 3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금액이 무려 우리 돈으로 2조 원 가량이 되는데 이게 채권으로 보면 8종으로 나뉘게 되고 이걸 이제 다 승인을 받아서 한숨을 돌리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일단은 상환 기간, 상환 마감 기간, 상환해야 되는 기간을 이제 3년 뒤로 좀 미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숨 진짜로 돌렸네요. 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광동에 있는 자회사죠. 텅회라는 건축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행한 위안화 채권 상환 기간 연장에 대한 투표가 무사히 통과가 돼서 급한 불은 껐고요. 다만 이제 이 채권은 다음 달인 10월 21일에 만기가 돌아오는 우리 돈한 895억 정도의 미상한 원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상환기간 연장을 받으면 더욱더 숨통이 트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실 조금 궁금했던 게, 이제 손실도 있었고, 막대한 손실도 있었고, 이제 아마도 신용등급도 많이 낮아졌겠죠? 그런데 이제 네. 상환을 되게 순순히 연기가 되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대마지 않습니까? 대마 불사. 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중국의 다른 부동산 업체들이 이제 문제가 되었을 때, 헝다 같은 문제죠. 그때는 이제 지방 성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투자기관이라든가 건설업체 이런 곳에서 지역 사업장을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나눠 받는
이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고, 근데 삐꾸의 위에는 더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급이나 뭐 이런 당장 급한 이런 그 비용 지급을 미루는 형식으로 이렇게 좀 협조를 구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마 뭐 정말 큰 규모의 조직에 입김이 좀 있지 않을까 네. 생각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거의 처음 드려보는 그런 소식인 것 같기도 한데 IT 소식이에요. IT 소식인데 애플 아이폰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애플이 아이폰 15와 15 프로, 프로 맥스 뭐 이렇게 내놨는데 이게 또 항상 매년 이쯤 되면 혁신이냐 아니냐 이런 기사 나오거든요. 네. 중국에서는 사실 좀 어떨지, 물론 중국 분들이 아이폰을 엄청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었는데, 먼저 이 아이폰에 항상 우리나라 삼성 갤럭시가 있듯이 중국에 화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화웨이는 뭐 중국의 1등 뭐 세계적인 통신 기업입니다. 네. 아, 미중 경제 갈등이 네네. 계속 지속되면서 부품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서 혁신적인 새 제품을 한 번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네. 그게 벌써 4년째고요. 화웨이가요? 네. 아, 그렇습니다. 저도 들어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지금 최근까지는 미미한 바닥 수준의 그런 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포라든가 뭐 비포, 그 다음에 뭐 샤오미 이런 업체들이 다 십몇 프로의 점유율을 각각 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애플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21%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면서 중국 시장에서도 1등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사실 화웨이는 예전에 진짜 유명했다가 이제 문제가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서 화웨이에 탑재된 뭐 어떤 부분이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제재를 두드려 맞고 그 다음부터 이제 화웨이가 명성을 좀 잃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아직 저는 실물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화웨이가 엄청난 폰을 하나 내놨다고 하는데 네. 그게 아이폰 대적이 된다고요? 네, 메이트 60 프로라는 네. 이런 제품을 4년 만에 내놨습니다. 이게 이제 5G 수준의 최신 스마트폰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7나노 디램인 기린 9000S라는 이런 칩이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대박이 났죠. 네. 예. 화웨이가 굉장히 신나하고 있습니다. 신날만 하네요. 예. 4년 만인데. 매진입니다, 게다가. 네. 현재 베이징 왕징, 한국 사람들도 가장 많이 거주한다는 왕징 매장의 경우에는 20일을 기다려야 재고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화웨이가 한 4천에서 4,500만 대 정도의 물량을 내놓을 거라고 하는데 아마 거의 다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중국 분들이 사실 예전에는 수입품을 좀 더 좋아하다가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께 이제 기술이 좋아지니까 많이 사도 괜찮지 이러면서 화웨이, 샤오미, 오포 이런 것들을 많이 샀잖아요. 그러면서 네. 갤럭시의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화웨이가 이렇게 좋은 폰을 내놨다고 하면은 아이폰도 아이폰인데 갤럭시가 좀 위기감을 느끼게 되지 않나? 아, 갤럭시는 뭐 중국에서 점유율이 뭐 1%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아이폰과 대적하는 화웨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이폰 얘기를 해보자면 아이폰이 15가 출시되기 직전에 이제 중국에서 공무원들 아이폰 쓰지 마라 이런 뉴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공식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아이폰 금지령이 있다라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역 공무원들이 위챗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업무 중에는 적어도 아이폰을 쓰지 마라 또는 아이폰을 가지고 출근을 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용까지는 막지 않겠지만 공식적인 업무 중에는 아이폰을 사지 말라는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게 미디어들의 보도입니다. 사유가 뭡니까? 아, 애국주의죠. 정말로? 네. 그걸로밖에 해석할 수 없죠. 왜냐하면 특정 개인이 특정한 물건을 내가 사서 쓰겠다는데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 애국주의로밖에 해석할 방법이 없네요. 아니, 물론 뭐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뭐 SK 하이닉스 이런 큰 그 전자 업체들의 공장이나 사무실을 가면 입구에서 이제 이게 카메라 같은 걸 봉인을 하는 경우는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보안 때문인데 네. 애국주의 때문에 그냥 아이폰을 공무원들 쓰지 말라 뭐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소프트웨어가 아이폰은 다 설치가 안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거란 말이에요. 네네. 아 조금 좀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폰 금지령, 아이폰이 중국에서 엄청나게 팔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매출도 상당히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아이폰은 이제 중국 MZ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스마트폰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해요. 네네. 네. 제가 뭐 KBW나 뭐 이때 오신 그 중국 분들을 보니까 그 대부분이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애국주의가 이제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이폰의 중국 내 판매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은 됐었죠. 예. 그런데 애플이 이제 아이폰 15의 1차 판매 국가들을 지정을 했고 네. 중국도 1차 판매 시장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거 기우였습니다. 기우 정도가 아니었다면서요? 네, 아이폰 15 시리즈 예약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일부 모델은 1분 만에 매진이 됐고 홈페이지도 10분 만에 다운됐습니다. 와. 그리고 30분 만에 준비된 예약 물량이 모두 팔렸습니다. 와. 지금 예약하면요 11월이 돼야 아이폰 15 프로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공무원들 쓰지 마라. 뭐 애국주의를 이제 얘기하면서 중국 제품 좀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결론은 이제 MZ들이 워낙에 아이폰을 또 쓰기 때문에 네네. 아직은 이게 예약 판매이기 때문에 뭐 이후 계속 잘 팔릴 거냐 이런 보장은 사실은 없습니다. 아 그건 아니니까요. 네, 네. 하지만 미국 증권사 이제 웨드부시 라는 그 증권사의 이제 분석가 댄 아이브스라는 사람은 금지령 효과가 부풀려졌다 라고 말을 하면서 향후 1년간 중국 내 감소 물량이 한 50만 대 정도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현재와 같은 아이폰 금지령이 계속 이어진다면 향후 최소한 2년 정도는 영향을 받지 않겠나 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미중 무역전쟁이 이제 아이폰까지 애플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 궁금한 게 아이폰이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이제 부품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네, 뭐 전 세계에 공급되는 아이폰은 사실상 중국에서 다 생산된다. 예. 뭐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중국의 아이들이 만들고 있다 이런 뭐 루머도 있었는데 네네. 네. 중국에는 이제 두 곳의 공장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만드는 회사는 폭스콘이라고 예. 대만 회사죠. 예. 네, 정저우시 그다음에 광동에 있는 션전 네. 두 곳에 폭스콘 공장이 있고요. 근로자 수만 해도 30만 명이나 됩니다. 진짜 많군요. 네, 정저우 공장은 특히 전 세계 아이폰 공급량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 중에 아이폰 공급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네네네. 중국이 봉쇄되면서 그때 이제 정저우가 전체적으로 도시 봉쇄를 하면서 탈출한 노동자들이 한때 돌아오지 않아서 굉장히 이제 생산의 차질을 빚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JP 모건의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애플이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오는 2025년까지 아이폰 생산 물량의 25%를 인도로 옮긴다라고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대로라면 정저우 공장이 생산하던 물량의 절반은 인도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애플이 이제 뭐랄까 지역적인 이 이슈가 있다 보니까 좀 물량을 빼서 타 지역 타 국가로 좀 이제 인건비가 좀 싼 요새 중국이 싸지 않다면서요 이제 인도로 뺄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이제 폭스콘이 좀 타격을 받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인도에 세워진 회사도 폭스콘이 운영할 가능성이 뭐 없지 않아 보입니다. 네, 사실상 애플이 만들었다고 봐도 되는 폭스콘인데 요새는 전기차 만든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폭스콘의 이제 그 회장이 네. 꼬밍타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내년도에 이제 대만 총통 선거가 있는데. 그러니까 공장은 중국에도 있지만 대만 회사죠. 네네. 네. 여당 후보로 일단은 들어갔다가 네. 그 경선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무소속으로 내년 총통 선거에 출마를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네. 이제 대만 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이제 대표시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인 욕심도 좀 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별 얘기를 다 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애플과 화웨이, 뭐 아이폰과 화웨이, 메이트 E60 뭐 이런 얘기 해드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또 재밌는 뉴스를 저희가 보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화웨이 메이트 60 프로의
이 개발에 비트코인 채굴기 업체들이 또 여기에 또 이제 한 몫을 했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우선 중국 인터내셔널 반도체 SMIC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분이 이제 전직 이제 대만의 TSMC, 세계에서 반도체를 가장 수율 좋게 만드는 이 회사 출신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제 중국과 무역 전쟁을 이제 벌이면서 일찌감치 주요 통신 장비에 대한 수출 금지 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진지하게 했죠. 네,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업체가 화웨이였죠.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화웨이가 메이트 60프로라는 이 제품을 내놓으면서 7나노 공정에 반도체를 썼어요. 7나노. 네. 이것을 생산 납품한 회사가 이제 바로 SMIC라는 세미컨덕트 업체입니다. 예. 근데 이 SMIC라는 이 중국 업체의 대표가 대만 출신의 양명숭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TSMC에 일찌감치 들어가서 그 TSMC의 핵심 반도체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TSMC에서 그런데 승진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자존심 상하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뤄냈는데 그래서 삼성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삼성을 거쳐서 다시 2017년도에 중국 SMIC로 이직을 했어요. 네. 이 사람은 미국 UC 버클리를 졸업을 해서 굉장히 영어도 잘하고 또 반도체를 전공해서 엔지니어이면서 반도체 칩의 마법사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SMIC가 7나노 공정급의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데는 바로 이 대만에 이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양멍숭 이분이 지금 중국에서 7나노의 화웨이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드신 분이다. 네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시아의 3대장, 일본을 제외하면 삼성, TSMC, SMIC를 모두 섭렵한 이직의 황제 양몽숭 선생님께서 이 화웨이에 들어가는 7나노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7나노 공정 같은 그 이하 것들은 굉장히 만들기가 까다롭고 또 고성능의 반도체이기 때문에 미국이 제재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제재를 뚫고 7나노 칩을 만든 배경, 여기에 또 비트코인 채굴기 생산 업체가 또 포함이 됐다. 비트코인이 여기서 튀어나오는 건 좀 특이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 블록미디어가 이제 단독 보도를 해드렸죠. 예. 비트코인 채굴기에도 반도체 칩이 들어갑니다. 그럼요. 예. 네. 비트맨의 경우 채굴 금지가 이제 되기 전까지는 대만 TSMC에서 칩을 납품을 받았고요. 예예. 그리고 세계 2위 채굴기 생산 업체죠. 카나안. 예. 카나안은 미국 나스닥에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 업체는 TSMC와 삼성 두 곳으로부터 칩을 납품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TSMC에 이어서 삼성도 2020년 말부터 채굴기 관련 주문 안 받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나니까 채굴기 업체들은 그동안 우리가 선불까지 줘가면서 반도체 칩을 이렇게 공급을 받았는데 이들이 이제 애플, 엔비디아, 퀄컴 이런 곳에서 대량 주문이 이제 들어오니까 비트코인 채굴기 이제 이 업체에는 반도체를 못 주겠다라고 그러니까 한 거죠. 우리는 이제 테슬라나 이제 퀄컴, 엔비디아 같은 회사 좋은 반도체로 승부를 보겠다. 네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제 해굴은 가세요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들도 자신들을 위해서 칩을 생산해줄, 공급해줄 양질의 파운드리 업체를 찾기 시작을 했는데 그걸 받아준 업체가 일단 SMIC라는 업체였죠. 이 받아줄 당시에는 SMIC가 굉장히 지금처럼 주목받는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반도체 하면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또 수율이고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노 공정도 있고 네네 공정이 있고 근데 결국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예, 돈이 뒷받침이 돼야 수율이 높은 그런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이 여기에 거의 몰빵으로 선불 주고 반도체 칩 개발해 달라. 그렇게 하니까 SMIC로서는 어떤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자금이 생긴 거죠. 그 자금줄이 되어 준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 채굴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수율이 높지 않아도 됩니다. 네. 뭐 예를 들면 그 설명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칩에 들어가는 그
비트코인 채굴기에 들어가는 칩은 병렬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하나가 이제 망가지면 보통 우리 컴퓨터에서는 하나 망가지면 컴퓨터를 쓸 수 없게 되잖아요. 그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병렬형 전구 해갖고 네네. 이거 빼도 불 다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 채굴기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 칩은 병렬형이기 때문에 예. 하나가 망가져도 나머지는 그대로 가동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 그리고 그 수율이 좀 떨어져도 비트코인 채굴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율 떨어지는 제품을 납품해도 돼? 라고 했을 때 아, 우리는 괜찮아요. 라고 했던 것이 SMIC로서는 계속 이런 수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반도체 테스트의 배경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크립토 차이나 오늘 이야기도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PEX의 이제 거래소가 문제가 되면서 시장이 조금 아시아 시장에서는 좀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좀 주의할 게 있을까요? 네, JPEX가 아니더라도 예. 그 가상자산 거래소는 우리나라 이제 뭐 5대 거래소 여기는 지금 굉장히 이제 뭐 투자자 보호 장치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예. 어쨌든 금융 FIU나 뭐 이런 곳에다가 지속적으로 지금 자산 현황을 보고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국내 지금 원화 거래소는 안정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해외의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할 때는 사실 JPEX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예. 예, 투자자 보호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중하게 주의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별 종목에서도 지금 뭐 먹튀라든가 뭐 스캠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개별 종목에 대해서 투자하실 때는 특별히 더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거래소보다 한두 푼 조금 더 먹겠다고 하다가 이제 전 재산을 날리는 경우도 숱하게 봤기 때문에 참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크립토 차이나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